영양지원법 보시면은, 자, 영양지원에서 원래 이쪽도 우리가 임용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파트였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기출이 되면서 정맥, 그 다음에 경과급식 이게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를 받으셨죠? 그 마지막에 들었던 이제 페이지에 6번 문제가 그 전공비의 6번 문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뭐 당혹스러웠을 순 있는데 충분히 수업 시간에는 다 했던 내용들이긴 했었어요. 자, 보시면은 영양지원법에서 일단 교재로 먼저 설명하고 바로 이 문제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좀 이따. 자, 보시면 22번에서 영양지원법은 크게, 일단 크게 분류를 하세요. 그래서 경장영양법과 정맥영양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경장영양법과 정맥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장은 보통의 경우에 섭취하는 것처럼 입으로 먹는 것을 경구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상부소화관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경관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구강을 통해서 섭취를 해서 인두를 지나서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과를 해서 그다음 십이지장을 지나서 그다음 최소한 소화흡수가 되려면은 대부분의 소화흡수가 이루어지는 곳이 공장과 그 아래쪽에 회장이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일상으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구강, 입을 통해서 그대로 내려가서 위에서 소화흡수 기능, 여기 미집 상태가 되면서 아까 여러 가지 담즙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 췌장 부분에 여러 가지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쭉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우리 몸에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형태를 우리가 경구라고 한다면, 자, 어느 경우에 경관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치아에 문제가 와버려서 도저히 입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입안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식으로 구강에.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인두라든지 식도에 염증이 너무 심해. 식도 폐색이 있어서 먹더라도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네. 폐색이 붙어있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위까지 음식물이 내려왔는데 위에 염증이 심하다 못해서 궤양이 돼버려서 위가 뚫려버렸어. 그러면은 위에 음식물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뚫려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나머지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췌장도 있고 비장도 있고 몸 안에 음식물 때문에 오염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 염증이 있어서 위가 뚫려있다든지. 자, 위 괜찮아. 위 괜찮은데 십이지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번에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데 십이지장, 궤양도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데 십이지장 부분에 궤양이 있어서 십이지장 부위가 뚫려있네.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왔던 음식물이 십이지장 쪽으로 새버릴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상부소화관, 구강, 인두, 식도, 위, 십이지장까지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공장하고 회장을 사용할 수 있다면, 공장 회장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음식 형태를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제 관삽입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해요. 가장 이제 짧게 이용할 때는 코를 이용해서 코 사이로 이제 이용해서 관을 꽂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두 식도까지는 그렇지만 위는 그냥 괜찮아라고 한다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코를 이용해서 관을 꽂아서 여기 위까지 떨어뜨려 주는 방법을 우리가 비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위에 구멍이 뚫려 있네라고 하게 되면 오염이 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위는 안 되겠어라고 한다든지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은